한번 아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 뭐가 진짜 반지네? 아. 이렇게 같은데. 오! 힘 6에다가 몇이 오른 거예요? 공10이네. 공10에 힘 6 오른 거구나. 그렇군. 메이킹, 메이골트. 위대한 루시드. 메이킹님, 그리드 팬터트. 계정 내 1회 교환 가능. 그 후에는 거래가 불가능하다. 피방 도움이. 가끔씩 보이더라. 아쿠아틱 레전드리. 반지가 있네. 아테네 브리스링이 있구나. 그럼 이거 같은데? 맞나? 아, 이렇게인가 보네. 그죠. 맞지. 맞는 거 같은데? 그렇죠. 40, 49, 그리고 9%. 5000. 오타가 잘 강화가 안 되네요, 아크들은. 나머지가 다 있구나. 한번 연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다르면 제가 난 지금 한 45층 한 12층 후반대 정도 나오는데 제가 한 50층까지 스펙을 올리고 싶은데 네네. 지금 딱히 뭐부터 바꿔야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에픽 게임도 벨트랑 목걸이 두 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자본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슨 소리? 팁 소리인가? 같이 들리나요? 네네. 지금은 됐어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그래서 이제 다른 부위를 고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부위는 계속 들고 가도 될지 그게 궁금해서.
자본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네. 저라면은, 전다 바꿨을 것 같은데. 다 바꾼다고요? 네네. 네. 저라면 다 바꿨을 것 같아. 아니, 제가 원래 네네. 직장 유저라가지고 다 직장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갖고 저는 지금 안 그래도 수업에 빡친. 애디충이라서. 안 그래도 아케인에 지금 네네. 생을 바꾸는 것보다 아니면 추억을 견디는 게더 나을까요? 아케인 가신다고요? 네네, 일학기임에 이카웹 지금 가려고 후보는 30% 해놨는데. 일단 나머지 부위를 좀 맞추고 나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느 부위를 어떻게 손봐야 될지도 이제 몰라가지고. 벨트요. 아, 벨트는 지금 팔성 들고 오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펜던트요. 펜던트는 그 합편 완작돼 있는 거 17성 동이 30%짜리. 무슨 30%요? 30%예요. 도미네이터요. 네네. 하나는요? 하나는 메커 그냥 초한120 정도 되는 거. 이게 메커가 좀 애매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도미부터는 좀 공격력이 붙어 있잖아. 17성 올라가고 그러면요. 네네. 근데 메커는 또 공격력이 안 붙어 있어가지고.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러면 라썬으로 올리는 게 훨씬 낫겠네요. 메커를 껴서 중간을 넘어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실상으로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얼마 안 올라가긴 하죠. 이게 아무래도 그리드 펜던트가 18%가 띄어져 있으니까는. 그냥 그리드나 그런 거는 이제 사냥할 때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네네. 근데 운 어떻게, 좋게 떠버려가지고. 근데 별로 안 올라가가지고 좀 애매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9%가 위점이 떠 있잖아요. 그럼 에픽 에픽 9%라고 치고, 이제 9%의 추업이 올라간다고 치면은 실상적으로는 별로 안 올라가죠. 무슨 느낌인지 좀 그럼 이해하셨나요? 네네. 그러면은 귀걸이도 이제 뭐 어떻게 할지 좀 선택하셔야 되고요. 얼짱도 결국에 추업 바꿔서 해봤자 그렇게 또 많이 안 올라가니까. 다음 네. 템으로는 또 놀장을 가기도 좀 가격대가 핫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얼짱 또 이거 지금 에픽 돼 있는 건 거의 초반 때 네네. 시작하자마자 산 거여가지고. 추업의 18%뭐 이런 거 말고는 그래도 그게 얼마나 자기한테 올라가느냐가 이제 또 체감이 다르니까. 근데 결국에 또 교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 거 맞출 때는 또 그렇긴 하죠. 아, 그래서 교불이라 가지고. 교환 가능한 거. 놀십이 마이스터십. 가격대가 높으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놀장 쪽은 일단 자본을 넣기는 넣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얼마 들어옵니까, 딱? 100 이상 치고 넣는 것 같은데. 총괄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지금요? 네네. 정확히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으로. 한 200? 200억이요? 아니요. 만원이요? 한그 정도? 그러면은, 왜냐면 직장을 하니까. 일단 벨트는 뭐 어떻게 바꿔야 될거 같고, 도미 바꾸고, 귀걸이 바꾸고. 그럼 차라리 나머지 템을 17성 유닛들도 레이디 두줄 정도 해가지고요, 균형을 맞추시지요. 그 다음에 템을 하나씩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벨트 바꾸고 하면 보장이 7보장 또 깨지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귀걸이를 마이로 가는 게 나을까요?
제일 좋은 건 오션이죠. 근데 가격대가 비싸니까 차라리 그냥 마이스터링으로 해. 마이스터 이어링 해가지고 뭐 스킬성 네. 유닉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을 맞춘 다음에 네. 나머지 템 전체적으로 유닉들의 중간을 맞춰요. 그 다음에 한 번에 바꿔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대충은 일단 이해를 했는데 그 정도만 해도 그러면 한 50층 갈라나? 50층은 위험하지 않나요? 그 정도 템을 맞추면은 이제 포스 올라간다고 치면은 한 3만대에서 한 4만대 정도까지는 갈걸요? 3만대? 지금 나름 근데 템을 조금 맞추고 있긴 한데 네네 스탯이 좀 너무 낮다고 생각해가지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템이 스킬성이 없기도 하고 AD가 다 공격력이 되어 있으니까 스탯이 낮을 수밖에 없죠. 스태퍼 자체가 없어. AD도 다 바꿔야겠네요. 일단은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춘 다음에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일단 월장이랑 문장, 귀걸이, 벨트. 그다음 목걸이. 그래도 보조 같은 경우는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으면 사세요. 보조야? 네네. 저것도 근데 엄청 이렇게 싸게 띄워가지고. 자기가 옵션 띄울 거 아니면 어차피 이거 팔아도 돈이 나오니까 어차피 가격대 차이가 그렇게 심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럼 그렇죠. 나와 있는 걸 사가지고 이거 다시 파는 게 낫긴 할 것 같아. 550으로요? 그게 좋긴 하죠. 안 그래도 근데 무기가 지금 종류가 한 줄이 달려 있어가지고 엠브를 우선 먼저 돌리고 싶어서. 아니요. 일단 템 밸런스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차라리 엠브를 하세요. 급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유니어 키우시. 일단 에픽 돼 있는 거부터 먼저 돌리고. 그렇죠, 그렇죠. 일단 밸런스부터 맞추고 나서 보봉이 나오면 보조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면서 나머지 템부터 일단 균일화를 시켜라.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네네. 이제 대충 된 것 같아요. 귀걸이가 고민이 많았거든요. 저라면 일단은 유닉 돌돌을 좀 한 다음에 뭐 좀 레전더리 깔끔하게 나왔다 싶으면 레전더리 하고. 이해하셨습니까? 대강 밸런스 맞춘 다음에 네네. 그 다음에 다이렉트로 무기를 바꾼다든지. 그러면 이제 모자도 바뀌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가 제닉스라서 일단 매물이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네네, 기다려야죠. 제가 천사원 지원 받아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점 없으십니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